송곳니 같은 독립자국이 있는 뱀이 바로 독사입니다.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뱀은 약 3천여 종. 그중 한 번 물린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독사는 200여 종이 넘고, 우리나라에도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모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가지가 넘는 종류에도 불구하고 독사와 독이 없는 뱀을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머리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은 머리 모양이 둥글고 가느다란 반면 독사는 이렇게 머리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만약 뱀의 모양을 보지 못했을 경우 물린 자국을 보고 독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데요. 1cm 간격으로 두 개의 구멍이 있다면 이는 독사가 문 자국. 그렇다면 독이 없는 뱀과 독사의 이빨 자국은 실제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이 없는 뱀과 독사에게 바나나를 물게 한 후 껍질에 남은 이빨 자국을 관찰해 볼 텐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뱀 전문가가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독이 없는 뱀의 이빨 자국은 어떤 모양일까요? 독이 없는 누룩뱀이 바나나 껍질을 꽉 무는데요. 바나나 위아래에 나란히 난 이빨 자국. 네 줄이 나란히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있는 까치살모사, 맹독으로 유명한데요. 독사의 이빨 자국은 어떤 모양일까요? 두 줄로 난 자국 외에도 두 개의 이빨 자국, 보이십니까? 독이 없는 뱀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날카롭게 난 독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머리 모양, 그리고 물린 후 이런 독이 자국이 있다면 독사에 물린 것인데, 그런데 이런 뱀 물림 사고의 절반 이상이 7월에서 10월에 집중돼 일어난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70%가 7월에서 10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보통 뱀은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에 숨어 있다가 소환을 시키거나 몸을 말릴 때만 바위 위나 수풀로 나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면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뱀이 바위 위나 수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동면에 들어가는 10월까지 뱀의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람들이 여름휴가 또 추석 성묘를 가는 때와 겹쳐 있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야외로 나갔다가 독사에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고 독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경우 어지럼증, 구토가 시작되고 쇼크로 인한 뇌출혈, 급성 심부전,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증상은 뱀에 물린 지 불과 2시간 만에 나타난다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건 바로 뱀독의 성분 때문입니다. 독성분이 혈액 내의 적혈구와 혈소판을 파괴해 갑자기 혈액이 응고되거나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혈액순환을 막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실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동영상인데요. 이 뱀은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러셀 살모사. 독을 채취해 피가 담긴 유리병에 넣자 순간 피가 젤리처럼 굳어버리는 모습 보이십니까? 만일 사람이 직접 물렸다면 피가 젤리처럼 굳어져 즉사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 때문에 독사에 물린 즉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 지금부터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외 활동을 하다 독사에 물리면 뱀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니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므로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눕힌 뒤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그런 다음 깨끗한 물을 부어 물린 부위에 독과 이물질을 씻어낸 뒤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물린 부위를 내려놓고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린 곳에서 위쪽으로 10에서 15cm 떨어진 곳을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만큼 느슨하게 묶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위험하지만 응급처치만 제대로 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온다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물린 부위를 너무 꽉 묶을 경우 팔, 다리 등의 조직이 괴사되어 물린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